세라님,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벌써부터 3년 후에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들은 막 대통령이 별이라고 그러고 별의 순간 뭐 엄청 제일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자리인데. 근데 대단한 게 아닌 게 어떤 사람의 환심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 그렇죠. 그 사람 편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만 이해해주지. 그렇죠. 남자들이 여자한테 인기 없고 결혼을 하려고 싶은 여자한테는 어때? 막그 여자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 네. 똑같아. 대통령 되고 싶으면 우리 국민 뜻을 따라주면 돼.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따랐어. 정권의 눈치 안 보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걸 원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모든 검사들이 그걸 못했는데 꾸준히 그걸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 높이 산 거야. 근데 윤 대통령은 나는 그걸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국민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 안 들어주잖아. 자기 뜻대로 막 해갖고 지금 지지율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고 국민 뜻대로 해주면 권력을 줄 것이고, 국민이.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자기 뜻대로 하고 다른 선택을 해, 국민과. 그러면 뺏길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해주고 그냥 국민한테 아부하는 말을 하면 될 거라고. 국민, 민생, 입으로 그래. 그리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도둑질하고, 방탄하고, 세금 떼어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나서 선거 때만 국민, 민생, 엎드려 절하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국민이.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별의 순간이 되려면, 즉, 국민 사랑받아서 권력을 얻으려면, 국민 뜻에 부합하는 말과 언행,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어느 편에 쓰지 않는,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한동훈 장관도 이미 이번 정부 들어서 윤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잖아.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될수 있었던 거, 문정부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으면 절대 안 됐어.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내주고, 국민 뜻에 따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똑같아. 그냥 윤심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 마음이 될 것인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시험 때 오른 거지. 국민의 뜻을 따를 때는 엄청난 대가가 따라. 윤 대통령 그 대가를 치른 거야. 좌천되고 맨날 그리고 맨날 공격받고 엄청 아팠잖아. 엄청 힘들었잖아. 그래도 국민 뜻대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실하게 검사 노릇을 하니까 된거 아니야. 똑같아 한동훈 장관도.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미운털 박혔어. 네. 김건희 여사랑 둘이 같이. 나한테도 조금 이제는 나도 윤 대통령을 별로 신임하지 않아. 나도 무조건 국민 편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 중에 자기가 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좌파 성향이 있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자기랑 똑같이 좌파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파 성향이 있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다 자기와 똑같을 것이라고. 나는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도를 닦아서. 누구 편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마음, 중도 마음, 60% 이상의 마음을 늘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이 어떨지. 정확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 투표하면 어떻게 결과 나올지 나는 알아.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지, 그치? 자기 개인 마음 말고, 도를 닦는다는 건 무의식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집단 무의식을 안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조언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이 다 신임을 잃었단 말이야. 자기 뜻대로 다 해서.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줘서. 엄청난 배은망덕이지. 권력을 누가 줬어? 국민이 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딱 대통령 되더니 다 버리네? 국민이 싫어하는 걸막 해, 겁 없이. 내가 책임진다. 뭘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국민이 책임지지. 그때도 내가 친일행보 하지 말라고 얼마나 버럭버럭했어. 이게 다 쌓인 거야. 하나씩. 국민이 불만족이. 그리고 자기가 수치스럽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소리도 한 번도 안 내주고. 지난번 엑스포 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 북치고 장구치고 이길 수도 있다, 박빙이다, 이 난리를 부르스로 쳐놓고서 여권이. 그리고 이제 광서 보궐선거에 진 직후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해준 거지.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잖아.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하셨었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 어쨌든 안 맞아. 일반 국민도 사실은 엄마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 사람과 결혼 혼인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림이 있지, 그치? 근데 영부인의 엄마가 그렇게 되면 그건 국민적으로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그런 부분 너무나 상식과 합리에 안 맞아, 국민의 마음과. 그러면 중도 표심이 이탈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야. 그냥 국민 마음을 이해해주고 무조건 국민 편에 있으면 권력을 줄 것이고 국민이. 왜? 어디까지나 대통령도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자리거든. 자기 뜻대로 하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어쩌고 한쪽 편에 들면 뺏기잖아. 문재인 대통령 봐. 그렇게 지지율 70% 나온다고 해야 민주당 안 됐잖아. 국민의 중도 표심은 무서운 거야. 어느 쪽으로 편향된 걸 보면 무섭게 심판하는 거야. 남은 막 조사하면서 나는 조사 안 받아? 안 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칼이 나와 남을 향해서 똑같이. 똑같이 있어야 국민들이 이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꼭 죄를 졌다고 보는 국민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 근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조사를 안 받는 거. 취해법권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 정권에게도 할 말을 한다가 모토였거든. 윤 대통령. 그걸 좋아한 건데 가장 좋아하는 그 장점이 단점이 돼버렸어. 근데 그 윤 대통령의 윤심인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한단 말이야. 얼마나 차별화를 하는가. 여전히 윤심 같아. 국민이 싫어하는데 계속 윤심 말을 따라가. 그러면 그냥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아바타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동훈 장관이 또 갑자기 곤두박질 거야. 떨어질 거야 나락으로. 그러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여당 전체가 얼마나 감싸주고 싶겠어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런 사사로운 정을 끊어야 대의를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오히려 구할 수 있는 거지. 딸려 들어가서 막 보호하면서 저들이 잘못한 거다. 그럼 민주당과 뭐가 달라? 국민들이 묻는 거지. 민주당과 니네가 뭐가 달라 그러면. 그들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그들의 말이 일리 있네. 니네 거는 하나도 수사도 안 해보고 그들만 압수수색 그렇게 많이 하고 김건희 여사 안 하고 그 친정 내비두고 하면서 니네 왜 뭐가 공정이야 이렇게 나오지 당연히.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요즘 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이재명 대표나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장관 혹은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 대통령들한테 이순신 장군과 비교를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라님 어떻게 보시는지. 어불성설이지.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항상 내놓고 살았던 사람이야. 국민을 위해서 싸우다 죽을 준비를 한 사람이야. 그 맨날 전쟁에 나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아픔을 날마다 보고 자식 잃고 노모 잃고 그런 사람이야. 아픔이 뼛속에 사무쳐. 웬만한 건 무섭지가 않아. 눈빛이 엄청났을 거야. 카리스마가. 날마다 그 아픔을 딱 받아들이니까. 근데 지금 정치인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안락하게 자라서 전쟁 한번 경험을 못해보고 지금 자기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민주당 지금 살려주세요 이러고 전부 비호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맛있는 거 먹고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유 누구 비교할 걸 비교해. 창피하지도 않나.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울고불고 단식한 사람이 무슨 이순신이냐. 아유 부끄럽지. 그분은 완전 거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갔던 그야말로 성웅이란 말이 아깝지가 않지. 낮에는 용맹하게 싸우고 밤마다 왜 두려움에 떨었겠어 그분이. 죽음의 아픔 보는 두려움이지. 엄청난 죽음과 삶이 날마다 교차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저렇게 자기 죄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도둑질하고 뇌물 먹으면서 국민 피 혈세를 빠다라 처먹으면서 그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 우리나라에 전쟁 일어나면 저 윗사람들이 도망 안 갈까? 옛날 역사적으로 그렇잖아.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 편한 자리에서 맨날 떠받들어져갖고 잘못된 거야. 전쟁이 나면 사실은 왕이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거란과의 전쟁할 때 거란의 왕이 뭐라 그래. 코리아인들이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국민을 지키니까 나는 왕을 하지 마. 저 왕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저렇게 바보 같은데 왜 국민은 그를 떠받을까. 그랬잖아 그치? 그런 왕은 앞으로 필요 없는 거야. 자기 호의호식하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고 그런 왕이 왜 필요한가. 지금 시대 옛날의 시대에도 그런 왕은 필요 없었던 거야. 차라리 이순신 장군이 왕을 했어봐. 어떻게 됐겠어. 국민들은 편안하고 일본은 넘보질 못했을 거야. 항상 그 어떤 조직의 지도자의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가 그 조직을 움직이거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도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김기현 대표의 에너지가
거기를 장악했어. 지금은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더 샤프하고 신선하고 더 결기 있어 보이니까. 김기현 대표는 엄청 겁쟁이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왜 저렇게 똥을 싸고 저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신임을 잃고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지, 조금 신임을 얻는 대통령이 하고 있으면 민주당은 벌써 망했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에다가 돈에다 뇌물로 난리 나잖아. 항상 공명현상으로 지도자와 똑같은 마음들로 그 조직원들은 같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는 건 윗사람 지도자가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지도자들이 결기 있나? 국민 뒤에 숨어서 방탄하고 국민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감옥도 안 가겠대. 죄는 막 짓고. 누구한테 이순신을 비유합니까? 응?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순신 없어.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간을 오직 자기 영달은 다 버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전쟁 대비해서 훈련시키고, 뙤앞볕에서 군사들 훈련 몸소 다 시키고, 거북선 다 만들었어. 몸소 지휘하고.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야. 국민이 더 강해, 정치인보다. 뼈 빠지게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쟁 나면 그래 죽으리라 이렇게 가는 거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게 도거든. 그래서 윗사람들은 자기 편하려고 하고 앞으로 자기는 다 방탄하고 벌안받겠다. 받아.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자기 완벽한 방탄할 것 같지. 지금 김건희 여사 봐. 대통령 영부인 되니까 특검 판다고 저러잖아. 자기는 더 무사치 못해. 대통령 올라가면 지금 지은 죄가 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치인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민심이 엄중함을 알아야 돼. 봐주지 않아. 자기 입장을. 그러니까 제 입장이 이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드리고 싶죠. 뭐 이래서 될 게 아니야. 이해해주느냐 마느냐야. 윤 대통령한테 말은 할 수 있겠지. 한데 윤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때 그걸 설득하고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거나 자기가 대립값을 세워서 국민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별의 순간을 찾기 어렵다. 어렵지. 또 지지부진해지고 그냥 윤 대통령의 아랫사람. 윤심을 벗어날 수 없어. 항상 윗사람의 영향력이 아랫사람한테 오는 거야. 낙수효과나 후광효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야. 해서 윗사람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은 윗사람을 품어버리고 윗사람과 결을 달리해야 돼. 대통령의 윗사람이 누구냐? 국민들이거든. 위에 있는 마음이. 그 국민의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의 마음을 품고 이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권력을 주지. 이 대통령을 못 뛰어넘었는데, 이 대통령을 신임을 안 하는데 국민들이 그 밑에 있어. 아, 주겠냐고 권력을. 안 줘요. 안 주면, 못 받으면 윤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어. 어차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이번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 연결돼서 계속 공격받을 거거든. 그렇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지. 잘 생각해야 돼요.